거실은 집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풍수학에서는 다양한 소품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 에너지가 조화롭게 분포하도록 돕는다고 전해져 왔습니다. 거실에 두면 돈복을 부르는 물건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숫자 8의 모양 소품입니다. 숫자 8은 풍수학에서 행운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8 모양의 소품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수족관입니다. 물은 기운을 원활하게 해주며 풍수학에서는 부의 상징입니다. 세 번째로 책입니다. 책은 지식과 학문의 상징입니다. 책을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지식과 학문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집안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. 책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대나무입니다. 대나무는 강인함과 끈기의 상징입니다. 또한 대나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물건들을 거실에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입하고 공간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들 부자 되세요.